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이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7강 삼국의 성립과 발전 네 번째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료들 또한 문화재들을 직접 그림으로 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서 수업이 아닌 이렇게 패드 수업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과 그리고 학문, 사상과 문학, 과학기술의 발전, 나아가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까지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신분에 따라가지고 의식주의의 양상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은 왕족과 귀족은 화려한 기와집이나 벽돌집 혹은 탁자나 침상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고깃관과 곡식 창고 등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상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탁자나 침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구려에서 특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 등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곡식 창고가 약간 요즘으로는 필로티 양식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부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곡식 창고를 너무 바닥에 딱 모든 면이 맞닿지 않도록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아래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필로티 양식으로 건물도 많이 축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런 모양으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면은 그렇죠. 곰팡이가 끼거나 음식이 쉽게 상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경의 곡식 창고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평민은 초가집이나 움집 혹은 바닥에 거적 등을 깔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주로 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아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복은요, 왕족과 귀족은 비단에 화려한 무늬를 사용했고요. 다양한 색상 등을 사용했습니다. 보석과 깃털 등으로 옷을 장식하기도 했지만 평민은 이와 반면에 거친 배로 만든 옷이나 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문화입니다. 식생활은 왕족과 귀족들은 쌀이나 고기 및 해산물 등을 주로 이제 섭취할 수가 있었는데요. 평민은 주로 조리나 보리나 조 등의 잡곡 혹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구황작물이었었던 요 도토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혹은 정말 먹을 게 없을 경우에는 나무 껍질 등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 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말이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라는 말입니다. 나무 껍질은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물에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익혀가지고 먹는다고 해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무 껍질 안에 있는 수분기도 다 날아가게 될 거고 나무 껍질 여러분들 바짝 말려놓으면 어때요? 매우 날카롭죠. 이 나무 껍질이 창자를 이제 찌르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창자를 찌르면서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을 다 찌르고 나무 껍질이 이제 파편이 이제 굉장히 날카롭다 보니까 창자를 찌르면서 나오고 나올 때 특히 항문을 찌르면서 나온다고 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나 사람들이 가장 가난했던 시기는 언제라 그랬었죠? 맞습니다. 바로 봄입니다. 그래서 고국 천황 때부터 봄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갚게 하는 춘대, 추납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었죠. 이게 바로 고국 천황의 진대법입니다. 자, 고분 문화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분 문화는
이 고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고분고분하다의 그 고분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문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별로 조금씩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무덤이라는 것은 내 생을 장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에 썼었던, 내가 귀중히 여겼던, 혹은 내가 정말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어서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찬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껴묵거리 부장품들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네, 매장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이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돌무지 무덤 양식은요, 만주, 지안, 지안이라는 일대에 특히나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만주, 지안, 집안이라고도 불리는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요. 초기에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 형태로 이제 생겨났었지만, 이후에는 기단을 만들고 피라미드 형태의 정교하고 약간 돌을 착착착착착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의 모양과 굉장히 좀 흡사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양식이 여기 보이는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장군총 같이 적어주시고요. 네, 장군총 안에는 벽화는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7층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고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돌무지 무덤 양식 중에 또 알려져 있는 게 태왕릉 등이 있습니다. 태왕릉도 마찬가지로 안에는 벽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후에는요, 고구려 후기에 들어서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었어요. 도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합정이 가능했고 벽화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따로 쳐주시고요.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조금 흐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할수 있었다? 그렇죠. 벽화. 벽화라고 적어주시고요. 초기에 이제 무덤 주인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생활도등을 많이 그려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후 벽화도 후기에 접어들어가지고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사신도등을 그려 넣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벽화가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주림 천장구조 양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주림 천장구조는 이렇게 네모난 네모가 점점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볼까요? 네모가 지금 줄어들면서 천장의 위로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선생님이 다소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가 않아서 많이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천장이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모양 이 네모의 모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주림 천장 구조도 이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서 특히나 볼수 있었던 이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경우에는요, 만주 지안,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 양식이 분포되어 있었던 만주 지안과 평안도 용강, 황해도의 안악 등지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 무덤으로는 여기 밑에다가 빼서 선생님이 따로 적어 드릴게요. 네, 양식으로는 강서대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팔각기둥이 있었어요. 쌍용총입니다. 쌍용총. 이 쌍용총은 아마 서역 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용총이 있고요. 무용총. 이제 접객도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도나 수렵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양의 무용총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씨름도가 이제 씨름을 하는 모양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 무덤의 이름이 각저총이 됐는데요. 각저총 등이 대표적인 구식 돌박 무덤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돌무지 무덤은요. 그렇죠? 고구려의 언제 때? 고구려의 초기 때. 이건 고구려 초기고, 구식 돌박 무덤 양식은 고구려 후기 때가 되겠습니다.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보여드렸어요. 벽화는 없고 7층씩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으로 화강암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이, 어우 맞습니다. 장군총입니다. 장군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벽화가 없었던 태왕릉 등이 있어요. 태왕릉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강서대묘부터 볼까요? 강서대묘 얼마나 다양한 벽화가 있었는지요. 사신도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등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신도는요. 사신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는 신선이에요. 이게 도교 사상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신도, 이 벽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수 있는 거야? 도교 문화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이제 죽지 않는 신을 사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죽음의 신이 아니라, 알겠지, 얘들아? 죽음의 신 사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신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주림 천장구조 양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강서대묘. 자, 오회분입니다. 오회분의 이 분자는요, 이 분자는 무덤을 뜻해요. 오회분 사호묘에는 해와 달의 이제 신 모습이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저총에는 이제 각저총도 마찬가지예요. 총자도 무덤을 뜻하는 뜻이에요. 씨름도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름도 각자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무용총은 무용도가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도가 있었으며 활을 쏘는 모양의 수렵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굴식 돌박 무덤에서 보여줬었던 요네 가지를 모두 다 고분 벽화라고 합니다. 무덤에 그려진 벽화이기 때문에 고분 벽화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백제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요, 초기부터, 백제는 선생님이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밑으로. 수업하기 편한 곳으로 여기로 내려 볼게요. 백제의 고분 양식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모를 그리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백제의 수도는 세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었죠? 대답을 잘하시네요. 한성, 그리고 웅진, 그리고 사비백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성이 이제 서울 석촌동, 그리고 웅진이 공주의 송산리, 사비가 부여의 능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성백제였을 때 백제의 고분 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성시대로 한번 볼게요. 한성시대. 서울 석촌동 말씀드렸고요. 이때는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이 조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 여기서 포인트는 계단식이라는 거. 아마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한성 시기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여기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무엇이었다?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었다. 자,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웅진으로 바뀌어요.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왜 웅진으로 바뀌어요? 왜 웅진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렇죠.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가지고 한성이 함락됩니다. 아차산에서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한성이 함락되면서 수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자, 웅진 공주로 이제 수도가 바뀌고 나서 이제 요 시대를 웅진 시대라고 할게요. 웅진 시대. 웅진 시대 공주 송산리에서 구의식 돌방 무덤 양식의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적어볼까요? 구의식 돌방 무덤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 양식이 발견되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편하라고 색깔을 입혀가 주실게요. 벽돌 무덤. 웅진 시대에 이제 벽돌 무덤 전축뿐이라고 하거든요. 이 벽돌 무덤 양식이 또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이 벽돌 무덤 벽돌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중국에는 뭐가 많다 그랬지? 중국에는 모래가 많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는 돌이 많고, 동북아시아 다 적어줘야겠죠? 일본에는 나무가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축조할 때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에는 나무로 목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물을 세웠을까요? 맞아요. 돌을 깎아서 돌로 이제 건축물을 축조했죠. 근데 중국은요, 상대적으로 모래가 많다 보니까 여러 이제 모래랑 이것저것을 섞어가지고 구워냅니다. 그래서 이 모래로 무엇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었던 것이죠. 벽돌 양식으로 많은 건물들을 축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이제 벽돌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돌이 많기 때문에. 근데도 굳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 양식으로 전축분으로 무덤을 축조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맞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 무덤을 통해 가지고 중국 특히 어떤 나라? 남조. 위진남북조 했을 때 남조예요.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 칸이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요거 대표적인 무덤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네. 무령왕릉입니다. 송산리 7호분이고요. 안에 벽화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벽돌 무덤 양식으로 축조되었었던 게 송산리 6호분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또 벽화가 있었어. 일월도나 사신도 같은 이런 벽화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 그렇지,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벽화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비시대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오, 맞아요. 사비시대는 누가 국호를 바꾸고 수도를 천도했어? 어떤 왕이? 그렇죠. 바로 성왕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왕. 사비시대. 사비시대 부여 능산리에서 구의식 돌방 무덤 양식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의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됐어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됐고 대표적으로는 동화총이라고 능산리 1호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마찬가지로 도교에 이 사신도 벽화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좀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익산 쌍릉이 있거든요. 익산 쌍릉. 그러니까 왕비와 왕이 같이 묻힌 거죠. 그래가지고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식 돌박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적어 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능산리 1호분. 동화촌 안에는 사신도 몇 화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이건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익산 쌍릉 정북 익산에 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굴식 돌박무덤 양식이지만 확실하진 않으나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 이제 같이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백제에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벽돌 무덤 중에서도 이 무령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령왕릉은 1971년에 송산리 고분군에서 배수로공사 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의 특유의 무늬들을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습니다. 무덤 내부도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 도교적인 이런 성격 등이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관의 재료는 또 이제 무령왕이니까 무령왕이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령왕이 묻혀 있는 관의 재료는 또 일본산 금송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부장품은 금관 장식이나 귀고리 그리고 오수전 등이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오수전 혹시 기억나요? 벌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라고 기억이 안 날까봐 선생님이 조금 속상한데요. 오수전은요, 백제 유적에서 출토했었던 중국 한무제 때 처음으로 주조한 화폐였습니다. 한나라의 화폐,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가 언제라고요? 철기 시대였다고요. 우리 철기 때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등등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도 있었어? 왕망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엄 역사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깊이 알아야 될까요?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상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입니다. 신라의 이 고분 문화는 완전 별표예요. 별표 그 자체. 그 잡채. 자, 같이 볼게요. 신라는 이 무덤 양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백제는 지금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로 세번 나뉘었잖아요. 고구려는 몇번 나눴어요? 아유, 그렇죠. 초기와 후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나뉘어졌다고.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양식, 후기에는 굴식, 돌박무덤 양식 요렇게 두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신라는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 통일 전과 통일 직전 요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통일 후까지도 나뉘어지는데 통일 후까지는 선생님이 그냥 짧게만 대왕함 정도만 이제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 통일 전에 백제가 이제 내용이 좀 깁니다. 통일 전에 백제에서 유행했었던 무덤 양식은 바로 돌무지. 그렇죠. 덧널 무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뭐라 그랬었죠, 선생님이? 도굴이, 아우, 맞아요. 도굴이 어렵다. 도굴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무엇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껴묻거리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내려봤었던 장군총 기억나죠? 장군총은 이미 도굴이 되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돌무지 무덤은 단순히 조금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의 형태에서 조금씩 피라미드 형태로 정교하게 돌을 쌓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굴에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굴식 돌박 무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도굴꾼이 따로 있었어. 무덤을 따로 이제 도굴하는 그런 게 직업으로까지 있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라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경주는 땅만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
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직까지도 경주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도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양식이 축조되어 있었냐면요. 지상이나 지하에 이 시신과 껴물거리를 넘은 나무 덤너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나무 덤너를 일단 설치해요. 나무 덤너. 나무 덤너. 이게 무덤에 있는 나무 덤너이에요. 나무 덤너. 나무 덤너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그 안에 나무널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 새까만 거, 새까만 거, 나무널. 이 나무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껴물거리를 넣은 시신과 껴물거리를 넣은 나무 덤너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밖에 그 위에 넷돌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넷돌을 쌓습니다. 넷돌을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거예요. 돌무지에다가 흙으로 덮는다. 요런 양식? 선생님이 정말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봉토를 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 뭐가 나와? 그렇지, 돌무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돌무지를 까고 들어가도 다 나무 덤너리 있으니, 특히나 도굴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수 있었다? 맞아요. 무덤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었죠. 자, 도굴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마총입니다. 선생님이 천마총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야. 천마총은 뭐가 아니다? 벽화가 아니다. 천마총이라 그래가지고 벽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 장식입니다. 그리고 말 안장 장식이고, 이것과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려 배웠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났을 것, 호우총이에요. 호우총. 이 호우총에서, 그쵸, 을문형 극강산 광개토 지리 호태왕을 이제 모셨던 호우명 그릇. 광개토 대왕의 이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장례식을 축하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의 1주년 호우십을 이제 기록하는 의미로 그릇이 있었는데, 아니 고구려의 왕인 광개토 대왕의 이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그릇이 왜 호우총, 신라의 호우총까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제해준 이후부터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그렇지, 뻗어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위에도요, 천마총이랑 이제 호우총 말고도 이제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 등이 있습니다. 요건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천마총, 호우총 정도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서요,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 직전도 한번 다뤄야 돼요. 통일 직전에, 통일 직전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무엇을 알수 있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그쵸,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많이 축조를 했었구나. 대표적으로는 어숙묘가 있고요, 안에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널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널방. 여기가 이제 널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널방이라는 건 관이 들어가는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음길, 이어지는 길.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라고, 여기 위에. 안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앞쪽에는 널길이 있었습니다. 널길. 쉽지가 않네요,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안방이라고 있었다. 요런 식의 무덤 양식으로 많이 축조를 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돌무지 덧널무덤 양식이랑 구의식 돌방무덤 양식, 요런 식으로 구조도가 나와 있고, 골라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물론, 나무 덧널을 통해가지고 돌무지 덧널무덤과 구의식 돌방무덤 양식을 구분하기에는 조금 용이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서도, 통일 후에도 주로 쓰였던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후부터는 화장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후에는 화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제 뼈를 이렇게 곱게 우리가 갈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화장이 유행하게 됐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면서 고구려백제 신라의 무엇을 다 설명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분 문화를 다 설명해 볼수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고구려백제 신라 밑에 뭐가 있어요? 가야가 있어요. 맞아요. 가야도 같이 볼게요. 이 가야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돈화현 육정산에 있는 고분군인데 정해공주묘. 문왕의 딸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정효공주묘는 저기 화룡현, 용두산 고분군에 있었고요. 정해공주묘는 뭐가 있었냐? 굴식 돌방무덤 양식이었다. 굴식 돌, 아이고, 동이 아니라요. 자, 돌방무덤 양식이었고, 모주림 천장구조. 아까 네모가 점점점점 작아져요. 네, 모주림 천장구조. 그리고 여기에서 돌사자상까지 출토됐어요. 돌사자상 출토됐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건데, 미리 이제 스포를 하자면은 해, 굴, 임, 요렇게 선생님은 학창시절 때 외웠습니다. 옛날에는 이 특히나 요 발해에, 아이고, 실수, 미안. 요거 가야가 아니에요? 발해예요? 죄송합니다. 발해는 발해. 문왕이라고 다 설명을 해놓고, 문왕의 딸들 설명을 해놓고 왜 가야라고 써놨을까? 죄송해요. 자, 발해의 대표적인 이제 무덤 양식들을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자, 정효공주는요.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 양식이었어요. 벽돌 무덤. 여기는 이제 모주림 천장구조랑 조금 다르게 평행고임 천장구조 양식이었었고요. 벽화도 있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야로 이제 넘어갈게요. 가야. 아우, 너무 미안해요. 가야. 가야는 초기와 후기에 걸쳐져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고구려처럼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다. 초기에는 목관묘로 널무덤 양식이 유행을 했고, 목곽묘로, 여기는 이제 곽이 있는 거야. 덧널무덤 양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돌을 써가지고 석곽묘 양식으로 덧널무덤 양식. 이후 후기에 들어서는요, 구덩식, 굴식 돌방무덤, 굴식 돌방무덤 양식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분이었습니다. 금강가야에, 이제 금강가야가 김해 쪽에 있잖아. 그래서 김해 대성동에 이제 고분군이 있고,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대표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바로 학문과 사상과 문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네요. 같이 볼게요. 학문과 사상과 문화,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불교, 우리나라 안에서 불교는 지금 부처를 신처럼 모시는 종교잖아요. 대승불교.
부처를 모신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한다. 늘상 얘기하지만 불교는 어디에서 시작된 종교야? 인도. 아시겠죠? 중국 아닙니다. 불교 문화가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국 불교의 유학생이었었던 원광, 이 중국 불교를 이제 유학했었던 유학생, 세속오계를 알려줬었던 원광 법사예요. 세속오계를 알려주었었던 원광 법사. 화랑도랑 관련이 있죠. 이 사람은 수나라에게 걸사표를 보내기도 해요. 수나라에게 걸사표를 보내기도 한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업을 나갔잖아요. 무엇이었어? 고구려를 치는데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이제 글을 보낸단 말이야. 고승 원광이 이제 당시에 이제 신라의 왕 진평왕이었는데 이때 진평왕은 고구려가 신라를 자주 침범함으로 이를 조금 우려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 군사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원광이 자기가 살려고 하여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로서 할 행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빈도가 대왕의 땅에 살고 대왕의 수초를 먹으면서 어찌 감히 이 명령에 좋지 아니하오리까라고 얘기하면서 걸사표를 지어가지고 바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또이 명령을 쫓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면서 결사표를 지어가지고 바쳤어요. 그래서 이 진평왕은 수나라 사신에게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걸사표를 바치니 수나라에 이 대운하를 건설했었던 수양제 있죠. 수양제는 이것을 수락하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듬해 고구려를 침입하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더 커지고 커져 살수대첩으로 이어졌다. 근데 뭐 원광이 지었다는 걸사표는 원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원광 법사. 그리고 자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자장이라는 인물은 원광 법사에 비해 가지고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많이 궁금해하는 거 자장.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아까 이제 진평왕을 이야기했잖아. 아, 608년 진평왕이었구나. 원광 법사는 진평왕 때구나. 자장은 어느 때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평왕 때는 아니고요. 그 선덕여왕한테 건의했던 사람이야, 자장. 선덕여왕. 에게 건의를 했다.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축조했었던 인물이었다. 황룡사는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지, 선생님이? 아, 그렇죠. 황룡사는 그렇죠. 진흥왕 때였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황룡사 나와 있죠? 진흥왕 때다. 여기 적어놔요. 진흥왕. 다 필요한 내용들만 적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백제. 백제의 미륵사를 만들었던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미륵. 당시에 이제 성왕이 전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백제는 완전 혼란 대혼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륵은 뭐야? 불쌍한 중생을 구제해줄 이 미륵. 불교적으로, 그치. 미륵이 등장할 것이다. 이 미륵을 뜻하면서 미륵사를 세우게 되는 인물은 바로 성왕 다음에. 맞아요. 무왕입니다. 무왕이요. 무왕 이 전라 지금 이 미륵사가 있는 곳이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을 거예요. 여기 백제의 30대 무왕이 당시 창궐한 사찰이었거든요. 삼국시대 절 가운데 백제의 절로는 최대 규모가 바로 이 미륵사입니다. 이 미륵사 기억을 해주시고 탑으로는 황룡사 9층 목탑, 요거 신라죠. 요거를 이제 건의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장법사였고,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어요. 모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모전 동그라미 치고, 모전의 뜻이 뭐냐면, 벽돌을 모방한 돌탑이라는 뜻입니다. 벽돌을 모방한 돌탑이다. 느낌이 어떻냐면, 벽돌을 어떻게 모방? 따라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벽이 이렇게 있잖아.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아이고. 벽이 이렇게 있으면 무늬만 이렇게 슥슥슥슥 그린 거예요. 무늬만 벽돌인 것처럼 돌에다가 이렇게 모양만 그린 것이다. 요게 이제 벽돌의 모양을 따라했다, 모방했다라고 해가지고 모전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을 이제 함께 보면 선생님이 사진도 준비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여기 보이시죠? 요게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니까 어느 나라 문화자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렇죠, 신라. 또 올라가서 볼게요.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쌍탑이에요. 쌍탑인데 현재까지 이제 복원 중에 있죠. 좀 보면은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알 거야. 근데 보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일제가 이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조금 모양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걸 살려주겠다고 시멘트를 발라놔가지고 짜잔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륵사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이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아마 복원시키면 이런 시기의 모습일 거다 해가지고 이제 복원시킨 모습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이름 여기에다 써야겠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그리고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신라와 당나라가 조금 훼손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요것도 써주세요. 정림사지 5층 석탑. 근데 이런 석탑들 보고 다 어떻게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아, 봐봐. 5층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요 정도는 할수 있죠. 그럼 이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요. 모형이에요. 아홉 개죠? 그럼 무슨 탑이야? 목조 양식으로, 목탑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이 친구는 황룡사 국축목탑이에요. 황룡사 국축목탑. 왜 이걸로 써질까요?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탑에 대해서도 다 같이 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번에는 불상에 대해서 볼게요. 불상은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를 꼭 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나온다 하는 것들이 특히나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만 줄인 게요 정도예요. 세 가지만 줄인 게요 정도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알아주시면 되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요, 요거는 일본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영향을 많이 준 건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름은 따로 안 썼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찾으러 내려가 볼까요?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패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라고, 요게 바로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입니다. 보면은 엿게 지금, 아이고, 요거는 조금 요렇게 엿게 웃고 있어요. 열애라는 것은
약간 엿게 웃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뒤에 후광 보이십니까? 후광.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죠? 금동 연가 칠년명 열의 입사. 고구려의 문화재고요. 자, 그리고 백제는 뭐예요? 백제에서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불상.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서산 용현리 마이어의 삼존상이에요. 서산 용현리 마에 애자는 아이자입니다. 열에 마찬가지로 여리게 웃고 있죠. 옅은 미소 삼존상. 세 부처, 삼존상, 세 분이 계시는 상인데, 열에는 여린 미소야. 이분들 보니까 다 여리게 웃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마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절벽이야. 그래서 이걸 지금 선생님이 확대한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절벽에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이,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옅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절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 중 하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 보이시죠? 요거는 경주. 경주니까 어느 나라? 신라. 좋습니다. 경주 배동 석조 열의 입상. 열의 삼존 입상. 신라가 이제 대표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삼존이라는 것은 세 명의 부처를 뜻하는 거야. 세 명의 부처, 삼존, 세 명의 부처. 자, 요렇게까지 해보고 선생님 그럼 요건 뭐예요?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 맞습니다. 미륵보살 반가. 여기 보면은 다리를 한쪽 요렇게. 잘안 보여요? 이렇게 다리를 반쪽만 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되겠습니다. 반가 사유상 요렇게까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요 외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은사지 3층 석탑, 신라는 이제 원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통일신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도교 문화를 수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조금 이상하게 중등 내신에서 좀 선생님이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 문화의 수용,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볼게요. 신선사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선사상,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등의 불로장생, 죽지 않는 신과 노장사상인데요. 원래 이 도교라는 신앙 자체가 도가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도가사상을 열었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노자와 장자입니다. 그들의 학문을 우리가 줄여서 노장사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유가사상. 유가사상.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이제 춘추시대 때 공자가 비롯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었던 도덕을 중시하는 사상이었어요. 도덕을 중시하는 사상. 그러면은 노장사상은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했던 사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노장사상에서 제일 추구했던 건 무엇이다? 자연법칙을 이해하는 한편에 약간 좀 인위를 초월한 평이한 생활을 주장하는 것도 노장사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노장사상 등이 결합되어가지고 삼국의 전례가 되었으면서 귀족 사회에 주로 많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같이 넘겨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사신도와 고구려 백제는 사신도가 있었다 그랬지. 그리고 무덤에 자 산수문이 벽돌 금동대학로 등이 있는데 요거는 별표를 치셔야 돼요. 왜 자꾸 움직이니? 자, 별표. 짠.
색채까지 완전 멸표. 자, 보러 내려가 볼까요? 사신도부터 보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현무도예요. 사신도 중 현무도.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 그랬잖아요. 북쪽의 현무를 그린 현무도입니다. 사신도이고, 당연히 도교에서 모시는, 도교에서 불로장생, 죽지 않는 신으로 모시는 이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도교 문화재라는 거 바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벽돌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벽돌 찾으러 가볼까? 선생님의 벽돌을 일단 여기에서 같이 볼게요. 요게 이제 산수무리 벽돌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쓸게. 산수무늬 벽돌. 왜 산수무늬인지 이해하면은 쉬워요. 여기 뭐 요렇게 있는 게 산인 거야, 얘들아. 나무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쭈루루쭈루루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쭈루루쭈루루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바람도 이렇게 불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우 너무 낙서 같은 느낌인데 싹싹싹싹 지워야겠다. 이렇게 산과 자연물들이 있는 벽돌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산수무늬 벽돌. 이 산수무늬, 정확하게는 산수무늬 벽돌 조각인데, 이게 부여의 외리 절터에서 만들어진 이제 산수 풍경들, 요런 것들이에요. 산수무늬는 그냥 하늘에 상서로운 요런 구름들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구름들을 표현하기도 했고, 가운데에는 부드러운, 아주 부드럽게, 야, 선생님이 산 그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렸었잖아. 이렇게 뾰족 모양. 자, 뾰족뾰족하게 그렸는데 지금도 선생님이 산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은 굉장히 어떤 모양이에요? 부드러운 모양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이산 봉우리들과 바위들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바위가 어우러진 산악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뭐가 흘러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쭈쭈쭈쭈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풍경을 담고 있고요. 산 봉우리에는 뭐가 있어? 얘네들 뭐일 것 같아요? 산 봉우리에? 그렇죠. 소나무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연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도교의 문화재 중 하나고요. 이걸 왜 지었을까? 산수무늬 벽돌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이제 백제의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 초등학교 때도 이제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맞아요. 금동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금동 대학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봉황이 있어요. 봉황. 봉황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보주인데 보주에 가장 서 있는 게 이제 봉황. 제일 위쪽에 이런 친구가 있고 요 밑에 보면은요. 여기. 요건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용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용한 마리가 막 피어날 듯한, 요건 또 연꽃 모양이야. 연꽃을 입에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인데요. 연꽃 봉우리 중앙 아래 위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향로의 몸체와 뚜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자, 향로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도교 문화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연꽃이라 그랬잖아. 연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불교와 도교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백제 왕실의 사상을 좀 압축해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올라와서 요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학문과 유학의 발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학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유교사상, 유가사상, 공자, 맹자, 순자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요 사람들이 유학을 발전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이 어떻게 발전됐고 역사서는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요, 최고의 교육기관. 근데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태학을 설립한 왕은 누구입니까? 갑자기 틈새 퀴즈. 바로
그렇죠.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의 대표적인 업적 뭐라 그랬었어? 그렇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 수용하고 그리고 아우 좋습니다. 대학을 설립했다. 이렇게. 그리고 경당이라고 해가지고 경당은 얘들아 그냥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경당은 사실상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무술, 활쏘기를 조금 배우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무술, 무예를 배우는 학교였다. 지방교육기관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사서로는 이제 신집이 있습니다. 역사서 신집.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신집이나 아니면은 서기, 그리고 국사. 이세 가지는 다 모두 특징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세권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권다 실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집이나 서기, 국사 등이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한국사 교과서가 엄청나게 두꺼워질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바라는 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원치 않으시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 정말 궁금증 없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알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신집과 백제의 서기, 그리고 신라의 국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오경 박사. 자, 오경 박사는 무슨 뜻이냐? 오경 박사. 한마디로 유교를 공부하기 위한 유교경전 교육기관이었어. 다섯 가지 시경이 있고 서경, 예기, 이거 예경이라고도 해요. 예기라고 적을게요. 예기, 춘추, 역경.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자가 편찬했었던 역사서가 춘추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관을 뭐라 그래요? 모르겠죠.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춘추관.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네, 춘추관. 요거는 이제 공자의 역사서이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런 오경 박사, 유교경전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었다. 신라는 요게 이제 조금 별표. 임신서기석. 임신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여기에서 임신은 무슨 뜻이냐면, 임신은 맹세한다는 거야. 맹세한다. 맹세하는 서기석. 유교경전을 공부할 것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청년이, 야, 나 오늘부터 유교경전 꼬박꼬박 읽어가지고 공부할 거야.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다이어트 오늘부터 할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 맹세하자 해가지고 돌 석자거든. 돌에다가 이거를 써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학을 공부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이제 근거 자료로 남아져 있는 게 임신서기석입니다. 역사서는 국사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과학기술. 과학기술 천문은 이제 고구려의 천문도가 있습니다. 이 천문도 사진도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자료는 있는데 선생님 여기 아이패드에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자, 천문도는요, 엄청나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또 발전시켜가지고 이게 조선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저거만 놓으시고요. 신라의 첨성대가 있었죠. 신라의 천성대. 마찬가지로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천문. 우리가 밤하늘을, 옛날에는 왜 이렇게 밤하늘을 보려고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밤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알아야만 했어. 무엇을 알아야 돼?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이 천문을 통해 가지고 알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첨성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같이 보면서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첨성대는요, 왕의 권위와 국가 안정 그리고 농업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첨성대 같이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잠깐만. 그리고
금속 공예들, 뭐 철제 무기, 농기구, 그리고 신라의 무덤에서도 많이 발견됐었던 금관 등, 그리고 장신구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출토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삼국과 가야의 대외교류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15개 전 교육과정부터, 이제 교과서부터 새로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서역과 우리가, 서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큰틀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를 이제 서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유교불교 한자 뭐로 시작했다 그랬어? 상나라, 은나라의 이 쇠, 아, 쇠기 문자래요. 갑골문에서 이제 비롯되었었던 표의 문자 한자. 그것을 우리가 한자를 썼다는 것을 언제 때부터 알수 있었어? 우리가 한자를 언제부터 썼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맞아요. 철기 때 어디에서 뭐가 출토됐었어요? 경상남도 창원시 을창구 동읍 다호리에서 출토됐었던 게이 사만시대 붓 아니겠습니까? 이 붓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자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는 문자가 사용되었음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비단 등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고요. 자, 중국과 고구려는 어떻게 교류를 했냐 보니까 초원길과 유목민족과의 교류로 바닷길 등 중국 남북조 모두와 교류를 했다. 남북조 모두와 교류했었던 나자 애들아, 북조랑 남조는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남조 북조와 모두 교류를 했어. 누구 때부터? 장수왕 때부터. 자, 백제는요 해상강국으로 일찍이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이제 성장 가장 이제 성장했었던 왕, 전성기를 이끌었던 4세기의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근초고왕이 되겠고요.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 이제 중국 동쪽의 진나라, 동진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훗날에 근초고왕 다음에, 그렇죠. 침유왕 때, 침유왕은 동진에서부터 무엇을 수용해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남북조, 그리고 일본과도 교류를 했었고요. 중국과 일본 모두 백제라는 나라를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자, 신라 초기에는요. 신라는 이제 초기 고구려로부터 문물을 많이 수용했었어요. 그리고 가야는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바다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원길, 실크로드, 비단길, 사막길. 실크로드는 두 가지로 나뉘죠. 바다 실크로드가 있고 이제 사막 실크로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막 실크로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뭐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서 고구려 사신이 이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프라시아브 이 궁전 벽화로 남아져 있다. 그리고 금제장식 보검, 요거는 이제 신라,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서아시아 등에서 유행한 양식이 신라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저총, 씨름도에서 이제 씨름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씨름을 하는 게 이제 서역인의 모습이 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황남대총에서 페르시안 계통의 유리 제품,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중앙아시아,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요쪽에서 이제 발 요쪽 지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 유리 제품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일본과의 교류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는 이제 별 반개 중요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조금 아쉽다. 사실 이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이 궁전에 벽화 있잖아요.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요,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다가 그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봐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이 깃털이 이제 꽂힌 조관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을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밖에 못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네요. 자, 일본과 교류 같이 이제 넘어갈게요. 한문, 우리가 일본과 어떻게 교류를 했냐? 일단은 일본과 교류를 했을 때 가장 원활하게 교류를 했었던 게 백제야. 백제는 얘기할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요 정도로 끝나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본, 우리 백제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얘기하면은, 시기를 좀 나눈다면은, 아무래도 시기를 좀 나눈다면, 4세기 때 근초고 왕, 그리고 5세기래. 6세기 때 이제 무령왕, 그리고 6세기 때 성왕, 무령왕 다음 성왕,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겠지만 이제 잠시만요.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글씨 조정이 아예 안 된다. 그치? 6세기 때 이때는 위덕왕이라고 있었어요. 위덕왕.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한번 볼게요. 근초구 왕 때는 대표적으로 아직기 그리고 왕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직기는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교육했었고요. 한자를 교육했었다. 글씨를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쓸까? 기다려봐.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교육했다. 한자 교육. 이렇게. 조금 낮네요. 자, 왕인입니다. 아, 왕인 글씨가 대박인데? 자, 왕인. 왕인은요, 이제 4세기 근초구 왕때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는 교육을 했었어요. 논어를 전하는 교육을 했었다. 6세기 무령왕 때는요, 단양이와 고한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제 유학을 전파를 했던 인물이에요. 일본에 유학 전파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노리사치계가 이제 별표. 노리사치계. 노리사치계는 이제 승려 이름이야. 성왕 때의 승려인데 이 승려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고. 일본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했다. 불교 전파. 그래서 불상과 이 과정에서 불상과 그리고 불교 경전, 불경까지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실수. 노리사치계는 성황대라 그랬잖아. 성황대 옆에다가 써놓고서. 자, 위덕왕이죠? 위덕왕은 대표적으로 두 인물 정도만 알면 될것 같은데, 두 인물. 자, 한 명은 해총이라는 사람이에요. 해총. 그리고 이제 아좌태자. 이렇게 두 인물. 자, 해총은요, 고구려의 해자랑 함께 일본 쇼토쿠 대자에 스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적어주면 되는 게 고구려 해자. 고구려의 이 해자라는 사람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 아스카 지역에 불교를 전파한 인물로 알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해자, 아이고, 해자와 함께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좌태자는 쇼토쿠 태자의 초상을 그렸어요. 쇼토쿠 태자의
초상을 그렸다.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는데 글씨 선생님처럼 쓰지 마. 선생님은 말하면서 쓰니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쓰니까 글씨가 엉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쓰는 거랑 나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더 예쁘게 써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백제. 이 외에도 이제 무왕때 관륵 미마지 이제 직위마력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리가 뻥 하고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고구려 같이 볼게요. 고구려는 이제 종이, 먹, 벼루 있잖아요. 벼루. 먹을 가는 벼루 등이 전파됩니다. 승려, 담징의 역할이었습니다. 담징은 이제 호류사, 법룡사라고 하는 금강 벽화를 또 만드는데, 금강 벽화. 근데 이게 또참 웃긴 게,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호류사 금강 벽화는 선생님이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시기가 담징이랑 맞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막 한국사 막책 같은 거 사면은 담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류사, 법룡사, 금강 벽화를 이제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아, 근데 시기가 맞지가 않다. 요 정도 열린 결말로 이야기만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스승, 아스카 지역에 불교를 전파했었던 그 인물, 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자는요,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구 별표. 그 외에도 이제 도현, 연개소문의 도교 장력책으로 인해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반고구려의 입장인 일본 세계를 저술한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고구려에 적어놓으면 좋은데, 우리 고구려의 수산리 고부벽화가, 수산리 고부벽화, 고분벽화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어? 무덤에 있는 벽화라 그랬었잖아. 이 고분벽화가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뭐 다카마스까지 기억은 안 해도 되고 일본의 영향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라는요, 배를 만드는 기술, 즉 뭐라 그래요? 조선술. 조선술과 제방 쌓는 기술, 제방 쌓는 기술을 이제 전파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제방 쌓는 기술을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 가지고, 이거는 우리 문제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축제술이라고 해요. 축제술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새겼어요. 자, 그리고 가야. 가야는요, 이제 가야의 이제 토기가 스에키토기, 일본의 스에키토기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스에키토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 스에키토기는 신라에서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길었네요,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신라의 돌무지 덮는 무덤에서 금관 등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다. 아우, 정답이에요. 왜? 돌무지 덮는 무덤은 뭐가 어려웠다? 도굴이 어려웠다. 도굴이 어려웠다. 자, 그리고 2번. 고분벽화 속 사신도는요, 불교의 영향과 밀접하다. 아, 사신도잖아요. 좌청룡 500호, 남수작 북현무. 이거는 도교죠, 도교. 죽지 않는 신 사신도.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3번. 미륵사지 석탑은요, 신라의 석탑이다. 땡. 미륵사지. 왜 미륵을 자처했었어? 때는 백제가 혼란했기 때문. 어떤 왕? 백제의 무왕입니다. X. 자, 금동령과 칠령령 열의 입상은요, 고구려의 불상이다. 어떻게 생겼다고? 요렇게 생겼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산수문의 벽돌과 백제의 금동대학로는요, 도교의 영향을 받았었죠. 산과 물이, 구름까지 어우러진 자연물의 이 벽돌과 백제의 금동대학로, 도교의 영향과 밀접하다.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6번. 신라의 임신서기석은, 임신이 뭐야? 아이를 갖는 거야? 아니죠. 맹세하겠다는 거야. 내가 진짜 맹세하겠다. 무엇을? 유교경전을 오늘부터 읽을 것이야! 라고 이제 약속한 것이죠. 도청련이 유교경전을 읽기로 약속했던 거. 자, 백제 땡땡
땡땡은 중국 남조, 그 중에서도 중국 남조 어디예요? 그렇지, 양나라, 중국 남,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양식, 무엇? 무령왕릉. 백제는요, 억양 박사를 두어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었고요. 신라의 선덕여왕 때 건립된 천문현상을 관측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점성대입니다. 자, 일본 쇼토쿠 테자의 스승이었던 해자는요, 어디 출신? 고구려 출신이라는 거. 일부러 문제는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제에서도 고구려 해자와 함께, 이 일본 쇼토쿠 테자의 스승으로 알려진 해총이라는 인물이 있으니까요. 해총은 계율종이라고, 이 계율종을 불교의 한 종파인데, 이거를 또 전파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네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한국사 천재 될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긴 시간이었지만 꼭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필기를 통해 가지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